이번에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 대원전선입니다. 대원전선. 아, 대원전선 지금 현재 여러분들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분석을 드려서 약350% 358% 수익을 내고 지금 급락 중인 그런 종목입니다. 자, 대원전선은 뭐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시면 뭐 최악의 상황이나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매수 구간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구간이다. 아, 여러분들 이런 걸좀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저희 카페 오시는 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바로 시황 분석, 차트 분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저희 카페 찾아오시는 길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찾아오실 수 있고요. 메인 공지창에 붉은 태양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시리즈가 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2000% 3000%씩 오른 종목들도 있지만 자, 요것은 파인디에시 실질적으로 제가 1000%의 수익을 냈었던 계좌를 제가 캡처를 하고 있고요. 자, 맨 위에 하단에 이렇게 쭉 내리면 500탄 시리즈가 지금 연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제가 100% 200% 이렇게 매수 의견을 드려서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드리면 거의 뭐 90% 이상 제 예측이 정확하게 맞는다. 자, 이 분석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시고요. 시간을 내셔서 한번 꼭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보시고 저를 믿고 여러분들 인생을 통째로 한번 맡겨보고 싶다. 자, 이런 분은 저를 찾아오시기 바라고요. 자, 이 종목 대원전선 시황 분석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358%인가 수익이 났었죠? 그 분석 시황 정보 자료 여러분들한테 일부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 분석가 780원, 매수하실 분은 손절가 잡고 매수 들어가십시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아무리 못 먹어도 약 400%는 먹을 종목이다라는 걸 알고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강력 홀딩해라. 35% 수익 중 강력 홀딩. 자, 아직 크게 반도권을 주지 않은 종목입니다. 상한가 12% 쳤습니다. 추가 반도권이 다시 옵니다. 홀딩하십시오. 이렇게 분석 시향 드리면서 상한가 쳐서 35% 추가 반등이 다시 온다. 기다린 세월을 수익으로 크게 보답받을 시기입니다. 직전 정고점 돌파할 겁니다. 자, 미리 예측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 종목은 최하 350% 400%는 먹을 종목이다라는 걸 알고 추천드리기 때문에 홀딩 분석을 내리는 겁니다. 자, 40% 수익 중입니다. 홀딩하십시오. 자, 60% 수익 중입니다. 직전 정고점 추가 돌파를 또할 겁니다. 미리 예측드리죠.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하십시오. 자, 80% 수익 중입니다. 강력 홀딩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이 358% 수익을 내기까지 제가 이 종목을 추천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대원전선에 이때 당시에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이 종목을 제가 왜 750원대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는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다. 제가 운영하는 두 번째 카페입니다.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하고 있는 종목, 물린 종목, 앞으로 투자하고 싶은 종목의 잠재자산을 알고 목표가를 제공받고 싶다. 그러면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저희 카페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꼭 잠재자산을 확인하시고 투자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대원전선 750원대가 여기가 750원입니다. 728원, 750원. 자, 이 구간에 매수 의견을 드렸던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이 매물대 세력들의 매물대 차트를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매물대를 추가 돌파를 하면서 자, 잠시 깨지만 바로 회복이 되죠. 그러면서 이 매물 저항대를 강력하게 돌파 시도를 하는 이 구간에 약 400%의 목표가를 잡고 홀딩을 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자, 지금은 세력들이 이제 세력들이 개미들한테 물량을 많이 떠넘기고 지금 하방 압박이 굉장히 강한 구간입니다.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자, 차트 분석을 이렇게 해드리면, 자, 이 매물벽이 굉장히 많죠. 절대 요한 틱도 못 넘어가잖아요. 여기도 한 틱도 못 넘어가고. 자,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잠시 올수 있는 구간인데요. 자,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700원대에서 3000원까지 올랐던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잘못 들어갔다가 물려버리면 큰 낭패를 볼수 있다. 자, 지금은 작전 세력들이 강하게 물량을 매집금 내고 고점에서 팔아먹고 매물 압박을 주면서 개미들을 끌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계속 매도를 치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시죠? 자, 동종목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때 당시에 재작년에 750원, 700원대의 잠재자산과 대원전선의 현재의 잠재자산을 보면, 자, 이 구간이 기술적 반등 구간에 몇푼 먹고 들어갔다가 잘못해서 1700원을 돌파 시도를 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밀리게 된다 그러면 하방 압박이 커질 수가 있다. 대원전선 고점에 물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